아, 교수님. 네. 오늘 무슨 일이세요?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, 교수님? 아, 저 우울하네요. 아, 뭐 무슨 일이세요? 아, 주식이 망했어요. 주식 망했다고요, 교수님? 네, 아, 아 뭐, 진짜. 아, 그 뭐 갑자기 왜 주식이 망한 거예요? 뭐, 어떤 주를 사셨길래, 교수님? 아, 니콜라를 샀는데, 니콜라를 39달러에 샀는데, 18달러에 팔았어요. 아니, 살 때는 수소차 잘 나간다고 해서 제가 샀는데, 사자마자, 수소차 그 니콜라스 사기라고 판명돼가지고, 제가 얼마 투자했는지 말은 못하겠는데, 손해가, 50%가 손해나가지고, 지금. 아, 반토막이 났네요. 반토막, 교수님. 아,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되나, 이거. 미치겠습니다. 괜찮으세요, 교수님? 괜찮으세요? 네,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, 똥손이라고.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. 제가 이번에 호기롭게 제가 투자해가지고, 뭐 사준다고 했거든요. 근데, 똥손이라고. 아니, 니콜라가 사기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전 수소차에 그런 줄 알았는데. 아, 이거 반토막이 너무. 너무 지금 힘듭니다. 어떡해, 교수님.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와중에 네. 좀 본받는 수험생분들께 네.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요. 죄송합니다. 위로해요. 수험생들에게 제가 한마디 네. 하면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합격해서 월급 받는 게 최고 좋습니다. 아 저도 이 경험으로 이제 투자해서 조금 이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강의에 집중해서 강의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찍은 강의 그 댓글에 누구 따라한다 득보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아닙니다. 제 순수 마음인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댓글 단 놈도 잡는다 내가 아시겠죠 여러분. 그리고 다시 한번 절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 비트코인 안 되고 공부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강의로 이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올라갈 일은 없는. 아, 죄송합니다. 사기라 올라갈 일이 없어요.